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코맹맹일 수 있는데 감기 살짝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5월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소재일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 무료적을 코인, 이런 증정금 이벤트든지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본인 판단하에 진행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부동산 거래 터지는가? 실제 거래까지 인증인데, 여기 문구 속에는 항상 어그로가 있는 거 제가 항상 참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한 바라고 있는 거 바로 이거죠.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등인데, 자, 수원시 권선구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파이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데 상가 매매 문의 등등에서 나와 있습니다. 업체명은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77번길 90 수원 아이파크 그 9단지 시티 9단지 단지 상가 내 1층 1125 연락처 나와 있고요. 공인중개사 보수 및 컨설팅 보수 관련 현금 50% 파이 50% 파이 1파이당 100만원. 와, 이거 썸네일 조금 바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천에 파이택시가 있다면요, 수원엔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박이죠?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1파이에 100만원. 와, 지금 이분께서, 김상봉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1파이 100만원, 어디 계약할 거 있나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냈죠. 간판 명함까지 진짜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매스컴에 타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우월드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좋아요 눌렀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개척자들이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지, 사실이다, 파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대박이죠. 파이 1300개로 땅 지역 상관없이 KYC 완료. 마이그레이션 산다. 이 사람은 산다라는 사람이에요. 1300파이로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전매, 이거 이전에 올라왔던, 그리고 이렇게 동탄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래 요청서 등등에서 이런 식으로 현금 4500에 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실제로 부동산 파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3월에.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부동산 거래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부동산 거래는 현재 분명 득과 독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래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거래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부동산 거래, 나이지리아 예선가 파이로 부동산 거래 성사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가능성 보고 있다 하는데요. 파이를 언제 배달할 것인가, 생태계가 핵심적인 부분까지 넘어가야 된다. 매매, 자동차 매매, 부동산 매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탄자니아, 이게 지금 실제 파이 거래된 건데, 실제로 지금 600제곱미터의 부지가 10파이에 판매되었습니다. 동봉된 메인넷은 진행 중이다. 폐쇄형 그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81평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래까지 했죠. 꼭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꼭 어떤 나라가 어떤 거를 하면은 꼭 이런 거 좋은 뜻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생태계 참여 프로젝트 임대로 플러스 파이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붕을 임차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태양광 전문 회사다. 이거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고심한 결과 파이코인 생태계 참여에 일조하고자 임대료 지급 외에 자체적으로 파이코인을 면적 대비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파이코인 사용에 신호탄이 되고자 한다. 또한 현재 파이코인 시장을 볼 때 초기 B2B 거래에서 B2P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파이와 현금 비율 결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생태계 조성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제 저희도 기업이 운영한 입장에서 파이코인이 지금 당장 현금화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장님들께서 큰 결단하신 점에 대해서 박수 보내드린다. 이에 그런 공장 기업들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지붕을 임차해서 저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임대료를 드리겠다. 더불어 파이를 저희 자체 회사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 현재 파이코인 1900개 있고 KYC 대기 상태다. 먼저 계약 작성하시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파이코인 지급해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250평당 기준으로 1년에 300만원, 20년간 총 6천만원 지급해드리겠다. 파이코인 부족할 경우 능력 대 한도 내에서 카페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붕사업 등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하셨는데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파이코인을 나중에 주겠다는 사실상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파이는 부동산 지금 중국에서도 거래됐었죠. 이런 식으로 뭐 자 지금 보시면은 파이가 갑자기 기대감이 올라가서 21.89%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이게 진짜 실제로 파이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대감에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전하겠지만 뭐 어그로 당연히 어그로를 끌어댑니다. 유튜브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들 파이 관련된 거 제가 소식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충이었습니다.